안녕하세요. 사진 읽어주는 남자 포토트리 TV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진작가 한슬기 작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979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녀는 대학에서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고 졸업 후 광고 대행사를 다니다가 10년 전 남편과 같이 광고 디자인 회사를 차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둘째가 태어나면서부터 육아와 일을 동시에 병행하는 게 너무 힘이 들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의 탈출구를 찾고자 취미로 사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지만 본격적으로 사진을 배운 건 1년 남짓입니다. 훌륭한 선생님들을 만나 많이 배우고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들이 10살, 4살인데 이 아이들이 더 크기 전에 사진으로 남겨두고 나중에 아이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 같아 지금은 아이들 사진에 몰두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쁘게 나온 사진도 물론 좋지만 아이들에게서 시니컬하고 냉소적인 장면이 많이 나오고 그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아이들 사진을 찍을 때 마치 그녀의 육아로 인해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는 느낌도 든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놀다가도 마음에 드는 장면이 포착이 되면 곁에 있던 카메라를 들이대곤 합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은 엄마가 카메라를 들고 찍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아 자연스러운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흑백의 매력에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흑백 사진은 주인공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밝고 즐거워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녀의 사진에서 아이들은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그 분위기에 맞는 흑백 사진은 시니컬한 주제에 아주 좋은 장치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사진에 제대로 관심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유명한 사진작가가 아니면 잘 모른다고 합니다. 훌륭한 사진가분들이 많지만 육아 사진은 아이들마다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찍는다는 건 불가능한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으로 그녀가 엄마라는 이름을 갖게 해준 그 아이가 자라 초등학생이 되어 책을 읽다가 태아의 모습으로 잠이 든 이 장면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둘째가 태어나게 되면서 첫째와 그녀가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고 이 사진을 찍을 당시에 그녀의 마음은 죄책감과 우울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록 폰으로 찍은 사진이지만 그녀에게는 가슴 아픈 사진으로 기억되어 그때를 자주 떠올리게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더 크기 전에 사진을 많이 찍어 아이들을 주제로 사진집을 출간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녀 스스로가 아직 사진에 대해 배워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늦게 사진을 시작했으나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진을 찍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한슬기 작가의 사진은 테크닉적으로나 후보적 면으로 봤을 때 다른 작가들처럼 멋지고 화려한 사진들은 아니지만 그녀가 피사처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찍는 그 사진들은 그 퀄리티를 200%, 300%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찍는 아이들의 사진은 그 아이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정말 나와 가까운 곳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피사체를 담는다는 것 자체가 작가로서 너무나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출사 또는 멀리 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담는 것도 좋지만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잘 담을 수 있는 주변 일상을 소중히 생각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도 평범하지 않고 특별히 담으려고 노력하는 그녀의 모습은 정말 본받을 만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시선을 가진 그녀가 만들어가는 다른 사진들과 작업들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어질 에피소드들에서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사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